오늘은 복 있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복 있는 사람, 복 있는 사람은 시편 1편 1절 이하에 잘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하면 그런 자들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고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음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라고 말씀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이와 같이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면서 또한 하나님의 주신 축복 가운데 과실을 많이 맺고 잎사귀도 마르지 않는 그런 축복을 받는다고 말씀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지켜야 우리 복을 받는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신약의 산상복음 마태복음 5장의 말씀에 보면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될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을 받을 것이며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줄이고 목마른 자 그리고 긍휼히 여긴 자는 긍휼히 여김받고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보게 되고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고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핍박과 욕을 당하고 의를 위하여 온갖 악한 말을 할 때는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너 이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와 같이 핍박을 받았다고 말씀합니다. 참으로 일반 대중들이 생각하는 복하고 너무나 틀립니다. 일반 대중들과 또 우리들도 생각할 때 복받은 사람은 돈이 많고 인기가 있고 가정이 행복하고 핍박이라는 것은 근심 걱정이라는 슬픔을 없는 것 이런 사람들이 복받은 사람이다 우리는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이와 같이 복이 있는 사람은 그렇지 않다.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고 애통을 당할 수도 있고 고난을 당할 수도 있고 미움을 받을 수도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것에 부합하듯이 요사에는 특히 미국에 있는 많은 성경 번역이 이 산상보훈에 우리가 보기는 하나님은 가난한 자 복이 있다 복이 있나니로 됐는데 미국의 성경들은 지금 거의 다 행복하나니로 바뀌어 있습니다. 마음 심령이 가난한 자는 행복하나니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복이 있다 하는 말을 행복한다고 이렇게 다 바꿔가는 성경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행복과 복을 비교해 봐야 됩니다. 행복은 뭐냐? 행복은 자기 자신의 심리 상태, 내 자신의 감정이 그저 평안하고 기쁘고 좋고 이것이 행복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행복은 갑자기 어려운 일을 당하고 사고를 당하고 주위에서 악한 말을 듣고 하면 갑자기 행복이고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행복이라는 것은 자기 자신에게 속한 거 자기 심리 상태를 말하는 행복이라는 이걸 성경에서
행복을 어떻게 주님 말씀에 행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행복하다. 천국이 될 것이다. 말이 안 되는 말이죠. 그 행복은 날아갈 수 있는데 어때 천국이 지입니까? 알죠. 그러나 복은 모든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을 복이라 합니다. 어려운 문제가 발생한 행복은 다 사라지지만은 복은 하나님으로부터 오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나 하나님의 영이 나를 위로해주고 내 슬픔을 씻어주고 눈물을 씻어주고 어떤 환난 핍박이 와도 이것을 이기게 해주는 것이 복이란 말입니다. 이것을 사람들이 자꾸만 착각하도록 지금 현대 성경들이 자꾸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우린 잘 알아야 됩니다. 지금 현대 성경들이 누가 번역하느냐, 누가 주도에 대해서 번역하느냐를 잘 알아야 됩니다. 복음주의자들이 지금 성경 번역하는 것은 점점 더 줄어들고 있고 지금 신신학자다 이런 사람들이 성경 번역해서 자꾸 퍼뜨리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가장 많이 관계하는 건 천주교 신학자들이 이 성경에 가장 많이 개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점점 더 이렇게 바뀌어 들어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바로 행복하는 것이 아니라 복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가르치면서 알았어야 됩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에는 일곱 가지의 복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씩 찾아보겠습니다. 첫째는 이 본문 읽은 말씀 같이 1장 3절 말씀입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첫째는 읽고 듣고 지키는 자 복이 있다 했습니다. 둘째는 계시록 14장 13절에 있습니다. 14장 13절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다.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다 하심에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거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지금 이후로 순교하는 사람들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이 복이 있다고 주님 말씀합니다. 세 번째는 16장 13절에 나옵니다. 또 내가 보매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보라 내가 16절에 도둑 내가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다.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는데 항상 정신체를 깨어서 주의하고 있는 자가 복이 있다 이 말입니다.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한 자가 복이 있다. 우리가 만일 악한 자리에 가서 같이 앉으실 때 주님 오시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런 일을 피하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악은 그 모양이라도 버리라 했습니다. 악은 그 모양이라도 버리라. 우리가 그 모양이 있는 거기 따라 있다가 같이 멸망받을까 주님은 염려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요한계시록 19장 9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이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하나님의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신부로 초대함 받아서 주님 앞에 서는 자 주님의 신부가 되는 자는 복이 있다고 주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깨끗하고 주의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20장 6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 하리라. 참으로 주님과 더불어 왕노릇 하는 자 얼마나 복이 있는 자들입니까?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 복이 있다. 그렇지 첫째 부활에 우리는 참여하기가 힘들 것입니다만은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는 복이 있다.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우리가 잘 알지요.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 말씀 때문에 목 빼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과 또 짐승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도록 왕노를 하리라. 참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증언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우리가 목 빼임 당하지 않았기 때문에 첫째 부활에는 참여하기 힘들겠지만은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 복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여섯 번째는 22장 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이 두루마리를 바로 예언의 이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일곱 번째는 22장 1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 두루마리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했습니다. 자기 두루마리를 빠는 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 깨끗게 된 자, 이런 사람들은 하늘나라에 가는 기쁨을 누린다 것입니다. 그러면 복이 무엇입니까? 복을 어떻게 정의하고 있습니까? 우리말 사전에는 복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주 좋은 운수 또는 큰 행운과 오붓한 행복 그리고 삶에서 누리는 운 좋은 현상과 그것에서 얻어지는 기쁨과 즐거움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우리말 사전에는 아주 좋은 운수랍니다. 큰 행운과 오붓한 행복이랍니다. 삶에서 누리는 운 좋은 현상과 그것에서 얻어지는 기쁨과 즐거움을 복이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 우리 조상들이 복이라고 한 것은 막 무조건 막 많고 오래 살고 건강하고 잘 되면 복이다. 뭐 죄를 짓고 뭐 이런 거는 관계가 없는 거예요. 또 무당 잡신들이 그 자기들이 구슬하고 하는 것이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 사람이 뭐 죄를 지었든지 사론 강도든지 뭐 관계없어. 그 사람이 복을 내려주기 위해서 막 별짓 다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복 받아야 되겠다. 복을 내려놓으려고 막 강압하고 막 야단지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하나님을 만나가지고 단판 짓고 그래서 복을 따내는 것. 내 죄하고는 관계없는 거예요. 내가 막 매달리고 막. 지성이면 감천이다. 막. 내가 직성적으로 매달리면 막 하늘이 감동해가지고 하나님 내 만나줘야 된다. 이런 것이 바로 우리 조상들이 느낀 복이었습니다. 이 복이 이것은 내가 차지하는 복이요. 내가 빌고 내가 따라다니면 돼. 죄하고 관계없어요. 그렇지만은 서양 사람들과 저 이스라엘 사람들의 복의 개념은 완전히 다릅니다. 히브리어로 이 복을 아쉐엘이라는 말하는데 아쉐엘이라고 바로 이 말씀은 무슨 뜻인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함께 계신다는 뜻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복이 뭐냐?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는 것이 복이다. 참
정말로 맞는 말 아닙니까? 내가 죽을 지경에 빠졌는데도 하나님께서 함께 할 때 무슨 걱정이 있어요? 복이 있지. 내가 죽을 지경에 빠지면은 우리 조상들이나 우리 한국 사람들은 그건 복이 있는 거 아니죠. 얼마나 전생에 죄를 많이 지어 이런 일을 당하느냐 이런 말 많이 들어봤죠. 우리 어른들 좀 어려운 일 당하면 내가 전생에 죄를 많이 지어가지고 이런 일 당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한다. 복은 히브리 사람들은 아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으로 즉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실 때 그것이 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해서 우리가 성경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근원이 될지라 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그 말씀은 무슨 말인가 하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항상 너와 함께 있겠다 이 말입니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와 네 자손에 대하여 세계 모든 사람들이 복을 받을 것이다. 내가 너와 네 자손들과 항상 함께 있겠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복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에게도 주님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은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계시느니라. 어디로 가든지 함께 계시느니라. 그러니 여호수아가 복받은 사람 아닙니까? 그리고 또 다니엘 같은 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그 사람들과 네와 네 자손들로 인하여 모든 세상을 복받는다. 다니엘과 하나님이 함께 하셨지 않았습니까? 사자굴에서도 노임받고 느부갓네살의 꿈을 꾼 것을 무슨 꿈을 꿨고 어떤 뜻이라는 것을 해석해 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함께 하지 않으면 이루어질 수 없는 일들을 해놓지 않았습니다. 바로 복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것. 이것이 복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헬라어 성경에 나오는 복은 헬라어는 마카리오스라고 말합니다. 마카리오스라고 하면서 이것은 물질이나 눈에 보이는 현상, 어떤 만질 수 있는 거기서 오는 기쁨이나 그런 것이 아니고 만질 수 없고 볼 수 없고 그런 무형적인 데서 오는 기쁨, 이것을 복이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이 헬라 사람들이나 서양 사람들의 복도 이 개념이 우리하고 틀리지 않습니까? 우리는 만져지는 복, 보이는 복, 이것이 복으로 알고 있는데 이 헬라 사람들은 복은 만져지고 보이고 이런 복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데서 오는 놀라운 기쁨, 속에서 솟아나는 이 기쁨, 이것이 복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복의 개념을 다시 한번 알아야 되겠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의 복은 너무나 막 갖다 빌고 매달리고 음동설안에 저 산 올라가서 옹달샘 깨어가지고 거기서 목욕 재개하고 이렇게 내가 계속 지극정성을 해가지고 신을 만나가지고 복을 내가 쟁취하는 거로 그런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서양 사람들이나 저 이스라엘 히브리 사람들은 그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임재하심으로 해서 내 속에서부터 푹 들려 나오는 이 전율적인 기쁨, 이 기쁨 다 맛보셨죠? 속에서 막 너무 기뻐가지고 막 푹 들리면서 막 얼마나 좋은지 막 감당을 못하는 기쁨 다 맛보셨죠? 기도하는 중에도 막 하나님이 성령이 임하시고 막 그러면 막 뭐 그야말로 막 뒤에서부터 전기가 오면서 막 크악 떨리면서 얼마나 좋은지 막 이 그냥 감당 못하는 이 기쁨, 이런 이 보이는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속에서 역사하는 이 기쁨,
이것을 복이라고 말한다는 것. 우리는 이 복을 받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7절에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했습니다. 참으로 원래는 우리가 복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참으로 우리 속에 주님께서 거하셔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을 모두 이루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계시록 말씀같이 하나님은 이 말씀을 읽고 읽고 듣고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진정 원래는 내가 열심을 다해서 내 몸과 마음을 다 바쳐서 하나님 말씀 읽고 자나 깨나 하나님 말씀 묵상하며 내 속에 어떤 일을 닥쳤든지 내가 항상 하나님 말씀을 생각하면서 사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저 쿡 찌르면 하나님 말씀이 튀어나와야죠.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말씀이 튀어나와야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 자꾸 이야기하는 건 나쁘다.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어떤 등 안에 하나님 말씀 튀어나와야 돼요. 기도하든지 찬송하든지 예배드리든지 설교하든지 또한 대화하든지 처음 보는 사람 만나도 하나님 말씀에 튀어나와야 돼요. 내가 그래서 항상 묵상하고 간직하고 있었는데 그게 안 나올 수가 없죠. 지절로 나오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 말씀 나올 수가 없죠. 세상 이야기, 세상 농담, 세상 어떤 잡다한 이야기, 음란패설이나 하지 어떻게 하나님 말씀이 그 안에 나오겠습니까? 내가 먹은 대로 나오는 겁니다. 원래는 진정 하나님 말씀을 많이 먹읍시다. 내 입에서 하나님 말씀이 툭 튀어나오도록 먹읍시다. 그야말로 우리가 진정 하나님의 복받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인터넷 보험방송, 이 방송에 모든 듣는 모든 분들도 원래는 진정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복받는 사람들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정으로 빕니다. 하나님 말씀밖에 없습니다. 내 생각과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왔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아무리 찾아도 만날 수 없고 어딘지도 모르고 찾을 방법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오셨고 만나 주셨으니 우리가 만나는 겁니다. 이 만나는 방법도 이 하나님 말씀 성경에 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원래는 진정 하나님의 귀한 자녀답게 아버지 말을 청종하는 효자답게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또한 지켜 행하였어 하나님께 복받는 귀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